몬스터 김밥을 총괄하고 있는 신거균 이사입니다. 몬스터 김밥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김밥 시장에서 프리미엄 김밥에 도전한 건데요. 어묵으로 둘러싼 몬스터 김밥이라는 메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묵을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움으로 김밥을 감싸서요. 따뜻하고 그 신선한 맛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생라면을 사용한 메뉴와 그리고 떡볶이를 저희들이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몬스터 김밥은 저희가 2015년 5월쯤에 저희가 본격적인 가맹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23호점까지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100호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0호점 계약을 이후에 향후에 내년부터는 해외 시장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행타는 아이템을 하시면 어렵다는 거죠. 기존에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최근에 너무 활성화되는 그런 브랜드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몬스터 김밥이나 여러 기타의 이런 스터디셀러 같은 이런 아이템을 선택하시는 게 창업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제 창업 박람회를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게 되는 계기도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시식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의 반응들, 이 맛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고요. 그런 평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창업 시장에 저희들도 함께 우뚝 서는 기업으로 되고 싶습니다.